부산 베어스 두 팀 간의 올 시즌 첫 맞대결이 이곳 잠실 야구장에서 펼쳐질 예정입니다. 부산 베어스의 사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LG의 선발 선수는 임찬규 선수입니다. 1회 초 두산 베어스의 공격입니다. 두산의 공격은 선두타자 정수빈 선수입니다. 시즌 2할 4푼 5리 7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구는 스트라이크입니다. 초구부터 빠른 공으로 전달이 됩니다. 2구는 헛스윙 스트라이크 2. 3구 맞겠습니다. 2개 스트라이크 아웃. 8-3진으로 아웃카운트 잡아냅니다. 경기 초반부터 패스트볼 비율을 상당히 많이 가져가고 있어요. 2번 타자 김재호 선수입니다. 2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구 갑니다. 초구 스윙 2구 맞겠습니다. 스트라이크 들어오면서 스트라이크 2. 3구 기다립니다. 들어옵니다. 첫 타석 3진 아웃. 오늘 집중력이 대단합니다. 어느 공 하나 그냥 던지는 공이 없어요. 타석에 3번 타자 로하스 선수입니다. 시즌 3할 2푼 7리 2개의 홈런. 바깥쪽 코스 스트라이크 존 들어옵니다. 스트라이크 하나 더 들어왔습니다. 스트라이크 2. 볼이 굉장히 묵직하게 들어간다는 느낌이에요. 3구 3진 아웃카운트 3개를 모두 3진으로 돌려세웁니다. 이제 발로 갑니다. 엘비 트윈스의 타선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부산의 선발 투수는 브랜든 선수입니다. 1회 말 LG 트윈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홍창기 선수입니다. 시즌 3할 8리 8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격수 방향으로 빠져나갑니다. 안타입니다. 지금 릴리스 포인트가 일정하지가 않아요. 첫 타석에서 안타 때리고 나갑니다. 타석에 박혜민 선수입니다. 시즌 2할 6푼 4리 3개의 홈런 7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왼쪽 큰 타구 자익수 추천합니다만 경기 넘어 갑니다. 도로 넘는 시즌 4호 홈런. 힘이 정말 좋네요. 지금도 발사 각도를 보시면 완전히 못 맞은 것처럼 보이는데 힙점 넘어갔어요. 굉장히 높이 떴죠 지금은. 타석에는 김현수 선수입니다. 시즌 4할 3푼 4리 2개의 홈런 7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뒷금을 맞습니다. 파울. 우측으로 높게 떴습니다. 우익수 이동합니다. 조수행이 잡았습니다. 타석의 4번 타자 오스틴 선수입니다. 시즌 3할 4푼 2개의 홈런 120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갑니다. 안타가 됩니다. 타구 확인하면서 2루까지 1루에서 주자는 2루가 됐습니다. 추가 득점 찬스의 LG 트윈스 타석의 5번 타자 오지환 선수입니다. 시즌 3할 6푼 1리 1개의 홈런 7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좌측에 안타입니다. 타석에 들어설 때부터 슬라이더를 완전히 노리고 들어왔어요. 자, 득점 찬스에서 점수를 더 뽑을 수 있을까요? 6번 타자 문보경 선수입니다. 시즌 4할 8푼 9리 3개의 홈런 8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센터 쪽에 안타입니다. 3타자 연속 안타. 모두 정타를 만들고 있어요. LG 트윈스가 한 점을 더 추가합니다. 점수는 3-0. LG 트윈스가 4타자 연속 안타를 만들 수 있을지. 7번 타자 문성주 선수입니다. 시즌 5할 2푼 2리 3개의 홈런 유격수가 잡아서 2루 포스 아웃. 1루까지 1루에서 아웃입니다. 더블 플레이를 끌어내면서 이닝을 종료합니다. 스코어는 3-0 LG가 앞서고 있습니다. 2회 초로 가겠습니다. 2회 초 부산 베어스의 공격입니다. 부산의 공격은 선두 타자 양의지 선수입니다. 시즌 2할 7푼 9리 2개의 홈런 5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려냅니다. 우측에 안타합니다. 지금은 볼배합의 변화가 조금은 필요해 보입니다. 첫 타석에서 안타 때리고 나갑니다. 5번 타자 양석환 선수입니다. 시즌 3할 9푼 5리 1개의 홈런 5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몸쪽 스트라이크 꽂아넣네요. 지금 페스트볼이 굉장히 좋죠. 2구는 헛스윙입니다. 스트라이크 2. 3구 기다립니다. 3구 타격
센터 쪽에 안타! 연속 안타가 나오는 두산 베어스! 좋은 컨택을 보여줬습니다. 주자는 3루 1루가 됐습니다. 득점권 상황에서 타석의 6번 타자 김재환 선수입니다. 시즌 3할 오픈 9리 1개의 홈런 9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구는 헛스윙! 2구를 때렸습니다. 유격수가 잡아서 2루 거쳐서 그리고 1루까지 더블 플레이! 아웃카운트 2개와 득점을 바꾸면서 점수는 3-1! 타석의 7번 타자 강승호 선수입니다. 시즌 2할 7푼 3리 1개의 홈런 초구입니다. 멈춰 코스 스트라이크 존 들어옵니다. 낮게 제구가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스트라이크 정확하게 찔러 넣습니다. 스트라이크 2 지금 굉장히 좋은 스코어 패스볼로 들어왔습니다. 스윙 삼진 본인 공에 자신이 있으니까 이리저리 빠지도 않죠. 스코어는 3-1 2점차 LG가 앞서고 있습니다. 2회 말로 갑니다. 2회 말 LG 트윈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8번 타자 김민성 선수입니다. 시즌 3할 6푼 4할이 1개의 홈런 6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구는 헛스윙입니다. 2구 역시 같은 코스 스트라이크 2 스윙 3진아웃 첫 8-3진을 잡아내면서 첫 아웃카운트를 올려놨습니다. 9번 타자 호동환 선수입니다. 초구 초구는 바깥죠. 2구 맞겠습니다. 변화구의 헛스윙 스트라이크 2 3구 맞겠습니다. 스윙 3진 2타자 연속 3진입니다. 타수로 한 바퀴 돌았습니다. 타석의 1번 타자 홍창기 선수입니다. 변화구 타격 3루수가 잡지 못했습니다. 빠져나갑니다. 이렇게 잘 맞는 선수 앞에 주자가 없어서 좀 아쉬운데요. 타자 주자 2루로 들어갑니다. 주자는 2루가 됐습니다. 다음 타자는 박혜민 선수입니다. 초구 툭 갖다 맞춥니다. 6-2 3아웃됐습니다. 스코어는 3-1 2점차 LG가 앞서고 있습니다. 3회 초로 가겠습니다. 3회 초 두산 베어스의 공격입니다. 두산의 공격은 선두 타자 유경민 선수입니다. 1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구는 볼입니다. 원볼 2구 맞겠습니다. 자 지켜봤는데요 이번엔 스트라이크 들어왔습니다. 볼카운트 1&1 지금 초구 2구 모두 빠른 공을 던져주고 있는데요. 볼카운트는 1&2 1&2에서 스윙 3진으로 올라갑니다. 타석의 9번 타자 조수행 선수입니다. 시즌 4할 1개의 홈런 120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구 보겠습니다. 초구 때립니다. 초구는 파울입니다. 대처를 잘했습니다. 지금 2구 맞겠습니다. 2구 헛스윙 스트라이크 2 3구 맞겠습니다. 루키 스트라이크 아웃 2타자 연속 3진 이동안 자신감이 확실히 올랐죠. 빠른 공 3개로 아웃카운트를 잡고 있습니다. 이제 타순이 한 바퀴 돌았고 1번 타자 정수빈 선수입니다. 초구는 스트라이크 아 지금은 한복판의 공이었는데 놓쳤어요. 뱃 돌지 않았습니다. 스트라이크 2 3구 맞겠습니다. 들어옵니다. 3진 8-3진 오늘 7개째입니다 3타자 연속 3진입니다. 그냥 갈수록 더 좋아지고 있어요. 지금 스코어는 3-1 2점차 LG가 앞서고 있습니다. 3회 말로 갑니다. 3회 말 LG 트윈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3번 타자 김현수 선수입니다. 오늘 첫 타석에서는 브릭스 공이었습니다. 초구 때렸는데요. 3중간 빠져나가는 안타가 나옵니다. 타석의 4번 타자 오스틴 선수입니다. 직전 타석에서 2루타가 있었습니다. 오른쪽 갑니다. 우익수가 앞쪽으로 달려나오는데 안타합니다. 연속 안타가 나오는 LG 트윈스 주자는 2루 1루가 됐습니다. 타석의 5번 타자 오지환 선수입니다. 초구 갑니다. 바깥쪽 밀어쳤습니다. 3루간을 빼는 안타입니다. 3타자 연속 안타 이제는 노아웃 만루가 됐습니다. 만루 찬스에서 6번 타자 문보경 선수입니다. 초구 갑니다. 왼쪽 갔는데요. 중견수 정수빈이 이동합니다. 중견수가 잡았고요.
삼루주자 백업해서 홈까지 삼루주자를 불러드립니다. LG 트윈스가 한 점을 더 추가합니다. 점수는 4-1. 추가 득점 찬스의 LG 트윈스 7번 타자 문성주 선수입니다. 오른쪽 떴는데요. 우익수 이동합니다. 우익수가 잡았고요. 2루 주자 택업해서 3루까지 3루에서 세이프. 자, 득점 찬스에서 점수를 더 뽑을 수 있을까요? 타석의 8번 타자 김민성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는 삼진이었습니다. 1루수 1루 3아웃 됐습니다. 스코어는 4-1. LG가 앞서고 있습니다. 4회 초로 가겠습니다. 4회 말 LG 트윈스의 공격입니다. LG의 공격은 선두 타자 허도환 선수입니다. 오늘 첫 타석에서는 삼진으로 물러났습니다. 조수행이 잡았습니다. 1번 타자 홍창기 선수입니다. 직전 타석에 2루타가 있었습니다. 초구의 스윙 크게 돌려봤습니다. 2구 맞겠습니다. 투수 정면 투수 잡았고요. 투아웃 됐습니다. 타석의 2번 타자 박혜민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1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헛스윙 타이밍 맞추지 못합니다. 2구 맞겠습니다. 2구 역시 같은 코스 스트라이크 2. 스윙 삼진. 장타를 뽑아낼 수 있는 타자는 아니었기 때문에 배터리가 과감한 선택을 했는데 그 선택이 통했습니다. 선은 4-1. LG가 앞서고 있습니다. 5회 초로 가겠습니다. 5회 말 LG 트윈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입니다. 김현수 선수입니다. 초구 때렸습니다. 유격수 옆으로 빠져나가는 안타. 4번 타자 오스틴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2안타입니다. 초구 보겠습니다. 우중간 쪽입니다. 우중간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지금은 실투가 됐고 그것을 타자가 놓치지 않고 잘 받아 때려냈습니다. 주자는 1-3루로 바뀝니다. 5번 타자 오지환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2안타. 왼쪽으로 갑니다. 좌익수. 좌익수가 잡았고요. 3루 주자 태극. 3루 주자 여유있게 홈까지. 타석의 6번 타자 문보경 선수입니다. 좌측으로 높게 떴습니다. 좌익수 이동합니다. 좌익수 잡았습니다. 투아웃. 타석의 7번 타자 문성주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 땅볼, 두 번째 타석에서 뜬공으로 물러났었습니다. 받아쳤습니다. 센터 쪽으로 흐르는 안타입니다. 야, 지금 투수가 던진 공은 코스가 완벽했거든요. 타자의 대처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추가 득점 찬스의 LG 트윈스 8번 타자 김민성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 삼진, 두 번째 타석에서 땅볼로 물러났었습니다. 우익수 잡았습니다. 잘로는 2루 1루. 스코어는 5-1. LG가 앞서고 있습니다. 6회 초로 가겠습니다. 6회 말 LG 트윈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 허도환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 삼진, 두 번째 타석에서 응공으로 물러났습니다. 유격 잡았고요. 1루에서 아웃, 원아웃. 타석의 1번 타자 홍창기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2안타. 유격 땅볼. 유격수가 잡았습니다. 아웃, 블아웃. 2번 타자 박혜민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1안타. 센터 쪽 떴는데요. 중견수 정수빈이 쫓아갑니다. 센터 쪽에 안타. 투아웃 이후에 타자가 출루합니다. 3번 타자 김현수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2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구 때립니다. 유격수가 잡았습니다. 3아웃 됐습니다. 스코어는 5-1. LG가 앞서고 있습니다. 7회 초로 가겠습니다. 7회 초 두산 베어스의 공격입니다. 두산의 공격은 선두 타자 양의지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1안타. 멈춰 스트라이크 꽂아넣네요. 스트라이크 하나 더 들어옵니다. 스트라이크 2. 그만큼 투수의 구위가 좋다고 봐야 해요.
지금도 한복판으로 들어간 공이거든요. 타자 주자 처리합니다. 원아웃. 5번 타자 양석환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1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들어옵니다. 2구 맞겠습니다. 스트라이크 하나 더 들어왔습니다. 스트라이크 2. 3구 맞겠습니다. 3구 삼진. 8삼진 오늘 11개째입니다. 투수가 많아지면서 오히려 구위가 더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6번 타자 김재환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무안타. 3루 쪽 파울. 참기 매우 까다로운 코스로 들어왔습니다. 스트라이크 들어오면서 스트라이크 2. 3구 맞겠습니다. 3구 때립니다. 중견수 이동합니다. 박태민이 잡았습니다. 스코어는 5대1. LG가 앞서고 있습니다. 10회 말로 갑니다. 10회 말 LG 트윈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4번 타자 오스틴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3안타입니다. 라인 안쪽에 떨어집니다. 오른쪽 담장 근처 타자 주자 1루까지 1루까지 들어갑니다. 선두 타자가 출루합니다. 득점권 상황에서 타석에 5번 타자 오지환 선수입니다. 두 개의 안타 타점도 하나 있습니다. 3루쪽 3루 아웃 옐로에서 아웃 원아웃 됐습니다. 타석에는 문보경 선수입니다. 초구 갑니다. 좌측에 자이수가 잡았고요. 1호 주자 태급 아웃 3루에서 아웃입니다. 스코어는 5대1 LG가 앞서고 있습니다. 8회 출동하겠습니다. 8회 말 LG 트윈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7번 타자 문성주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1안타입니다. 밀어냈습니다. 유격 잡았고요. 아웃 원아웃. 타석에 8번 타자 김민성 선수입니다. 오늘은 안타가 없습니다. 우측인데요. 우익수가 잡겠다는 신호. 조수행이 잡았습니다. 타석에 9번 타자 허동환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무안타. 왼쪽 떴습니다. 애매한 지점인데요. 안타가 됩니다. 빗맞은 타구였는데 정말 오묘한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지금은 타구가 먹히면서 행운의 안타가 됐어요. 타석에 1번 타자 홍창기 선수입니다. 오늘 4타수 2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6엽수 3아웃 됐습니다. 스코어는 5대2 LG가 앞서고 있습니다. 9회 초로 가겠습니다. 오늘 경기 LG 트윈스가 승리했다는 소식과 함께 중계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